무모하다 무모해. 저 커튼도 막 이렇게 보이고 국가도 이쁘게 야, 중요한 주는 부장 검사? 야, 우리 오른쪽에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 아니야? 디렉터야.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대중의 이름을 알린 황하나 씨. 지난 2015년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대학생 조모 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조 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였죠. 그런데 당시 경찰은 필로폰을 산조 씨를 구속한 반면 공급책인 황하나 씨는 소환조차 하지 않아요. 검찰 역시 조 씨에게는 집행유예, 황하나 씨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당시 황하나 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범죄가 드러날 경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황하나 씨가 지인에게 경찰 최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녹취가 공개됩니다. 나 지금 아예 남대문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보는 길이거든.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 아니야? 디렉터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은 황하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해명했고, 당시 남대문 경찰서장 역시 만날 일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황하나 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남양유업 측에서도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은 상태예요. 경찰 역시 당시 마약 사건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벌 3세의 봐주기 수사 의혹, 또 하나의 꼬리표가 붙은 것 같네요.